피노님들 노래 듣고 싶어요. 아, 저희 노래 또 천재적인 또 저희 그 왕 왕형 왕형이라고 불리거든요. 저희 안에서는 저 왕 네. 왕형님이시기 때문에 네. 왕형 왕형님이 작사 작곡하신 네. 곡을 그럼 들려드릴까요? 그러면? 어, 제목이 뭐예요? 네, 맘에 들어라는 곡이고요. 맘에 들어. 네, 그 지금 4월 30일 날 네. 발매를 했습니다. 작년 4월 30일 날 발매를 해가지고 아, 네. 네, 지금 국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보다 네. 음원이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음원으로 들으세요. 듣고 좋으면 네. 네. 듣고 좋으면 네, 음원으로 들으시고요. 어머, 다운 받아야겠네. 다운 받아야죠. 뭐, 과연 제 마음에 들지라고 아주 건방지게. 어, 건방지네? 네. 야, 한판 뜨자. 덤벼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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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. 네. 예. 근데 마음에 들어의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작사, 예, 작사 작곡하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. 네, 천재입니다, 제가. 여기 다 천재들만 네, 있네요. 곡 쓰는데 천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없을 어느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. 네. 가상의 여자를 만든 후에 너 마음에 든다. 여자가 없었는데, 예, 네, 그렇죠. 예, 네, 그래서 그렇게 네, 마음에 든다고 네.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. 네, 얼굴 전설, 너무 빨개지셨어요. 네, 전설 속의 동물에게 쓴 곡이죠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든다는 내용입니다. 그냥 네. 아~ 네, 아무 내용이 없어요. 네. 들어볼까요? 네. 그렇죠. Let's get it on. 네, 이 노래는 초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네. 좀 한 100단 고음 있거든요. 네,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네, 고막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. 네. Let's get it on. 예. Yeah. 여러분 집에서 박수 쳐. Yeah. 처음 본 순간부터 맘에 들어서 나를 바라봤던 그때부터 이미 귀에 걸려서 사실 난 예전부터 얘기하고 싶었어. 그래서 지금 난 너에게 할 말이 차갑게 얼어버린 연애세포 같은 나를 구해줘. 자꾸만 사랑과는 벌어지는 나를 잡아줘. Somebody help me. Oh, can nobody hold me now. I always only you. 네가 자꾸 눈에 들어 마음에 들어. 나는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. 네가 점점 내 눈에 들어 마음에 들어. 나는 너를 향해 손을 들어. Oh baby stop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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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. Stop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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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. 그래서 지금 난 너에게 할 말이 yeah. 아, 기타 솔로 지금 난 너에게 할 말이 yeah.
감사합니다. 잘한다. 감사합니다. 네.